중장년 인구 절반 이상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40에서 64세 인구 중 주택 소유자 비중은 43.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지만 여전히 중장년층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인 셈입니다. 주택 소유 비중은 60대 초반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떨어졌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있는 중장년층 비중과 대출 잔액 중앙값도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16만 원으로 무주택자의 3.3배 수준이었습니다.